9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선 어제 오후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오늘 로투데이는 차별금지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토론의 취지와 발제문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윤용근 법무법인 L플러스 대표 변호사는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법안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깜깜이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토론이나 협의가 아닌 마치 진보보수 이념 논쟁을 하듯 무조건적 찬성, 무조건적 반대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윤용근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마치 진보보수 이념 논쟁을 하듯이 무조건적 찬성, 무조건적 반대의 방향으로만 치닫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조인들은 종교적 관점이나 인도적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윤용근 변호사는 인권과 평등은 당연히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실질적 평등이나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자의 금지 원칙과 비례성 심사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미 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입법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다시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상 반드시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론에서 윤용근 변호사는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먼저 각 개인에게 각자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면 현재 남성과 여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 제도와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더불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무조건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권 침해,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병역법에 근거한 징병제와 상충하는 문제,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용근 변호사는 이와 함께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력기관화 우려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인권과 평등을 전가해 보도로 인권위가 각종 국가기관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권력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윤용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41조에서 44조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그 어디에도 법률 상호간 내용과 제도가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른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그런 윤용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사례를 들며 과도한 입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과도한 입법이 선량한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지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그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분단 상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법률 규정이 족쇄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윤용근 변호사는 법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등과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로 발제문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 윤용근 변호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유와 논거를 전해드렸는데요. 발제문 발표에 이어진 토론회에선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사선 국회의원 출신 조배숙 보건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영국 등의 사례를 들며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 혼란과 갈등만 심화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껴서 그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트랜스젠더를 하려는 아이들도 또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아까 또 주민등록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굉장히 말씀 잘하셨어요. 사회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조배숙 상임대표는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보면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그렇다면 그 헌법과 맞지가 않죠. 그럼 위헌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러면 헌법까지 고쳐야 되거든요. 아예 저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저는 제정하지 않는 게 맞다. 이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에 대해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수섭 법무법인 나라 대표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거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수섭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상 양성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고 폄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헌법 조항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거세한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헌법 11조를 보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 견해입니다. 강론에 있어서도 김수섭 변호사는 형사처벌 조항 관련 해당 조항은 차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또 다른 차별을 가하는 등 악의적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시는데 차별금지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지 아니합니다. 형사처벌되는 것은 뭐냐면은 소위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형도 애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완화시켜 놓았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도 차별금지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입법자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평가한 김수섭 변호사는 법원 구제 절차가 상세하게 마련돼 있다며 진정이나 고발이 곧바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섭 변호사는 그러면서 인권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이 2006년이다. 14년이 지났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만 6건이나 된다. 언제까지 성적 정체성이라는 다섯 글자의 발목이 잡혀 논의 아닌 논의만 계속하고 있어야 하냐며 이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분류할 수 없는 성을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고 어떤 차별과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 해도 이를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등의 재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에 다시 기본법으로 입법화를 한 이후 발생하는 구체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법 제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박이 다시 나오는 등 시종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용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찬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 관련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네. 이러한 비슷한 규정이 이미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 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서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그 다음에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그 다음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또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과 재화, 용역, 교통수단 등의 이런 공급과 이용,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적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혹시라도 위반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제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 결과 뭔가 차별 행위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차별 행위를 시정하도록 네. 그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지금 구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조항이 지금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있고 네. 이게 약간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 또 개별적인 그러한 조항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또 그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도 또 양성평등에 대한과 관련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북한 인권법, 그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이런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네. 어떤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들은 여러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2000년에 이제 유럽연합 EU가 이제 유럽연합 기본 권리 헌장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원국들에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좀 국제적인 좀 표준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이게 일반적인,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지금 도입을 하라는 게 EU의 취지인 거고, 그래서 네. EU의 그런 구성원인 국가들은 지금 일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네. 대다수 국가들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보면은 국제기구들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라. 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 2009년에는 UN 사회권익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었고, 네. 또 2011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네. 뭐 2012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네. 뭐 2015년에는 자유권위원회,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권고를 한 거죠. 저희가 좀 앞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문제 조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기구들에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인종차별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런 성적 지향이나 네.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찬성하는 측은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고 네. 이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이런 성적인 소수자는 일종의 어떤 질병이다. 이건 네.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규제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분들을 보시니까 네. 정반대의 시각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이제 입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네.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비등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참 좀 쉽지 않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그 접점이 무엇인가 네. 이러한 접점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좀 양측이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접점, 적절한 접점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조의 고소고발에 일부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해도 대체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위한 고소고발을 이유로 노조 대표자에게 해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몸속에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현역 군인인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휴가 나와 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몸속의 악령 때문이라며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고위 공무원인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98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여성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아직 못 갚은 돈은 13억 원이라며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훈련병 시절 군부대에서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보지 못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면은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훈련병 TV 시청 금지는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